앞에 보고 있는 차량은 나브야에서 만든 택시입니다. 나브야 캡이라고, 오토놈 캡이라고 하는데요. 나브야는 이제 프랑스의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국내에서 에스모라는 자동차 부품 있죠. 하네스 와이어링 뭐 이렇게 하는 부품 회사에서 이 차량을 수입해서 자율주행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자율주행 캡이 최초로 이렇게 전시가 돼서 잠시 차량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. 뭐 차량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한데 아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전장이 한 4.7m 정도이고요. 일반 승용차 정도예요. 박스카 형태로 돼 있어서 자율주행차다 보니까 차량 내부에 6명 정도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택시가 되겠습니다. 나브야 셔틀이라는 게 있어요. 예전에 작년쯤인가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에서 나브야 셔틀을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이 에스모라는 회사가 나브야에다가 어떤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판권을 획득한 상태라고 합니다. 그래서 국내하고 동아시아 쪽에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셔틀보다는 지금 보고 있는 게 나브야 셔틀인데요. 나브야 캡이 택시이다 보니까 셔틀은 어떤 일정한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식이에요. 그래서 그것보다는 나브야 캡은 고객이 원하는, 탑승자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원래 자율주행차라는 게 다양한 센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 나브야 이 캡, 오토놈 캡을 보니까 센서 타입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자세히 좀 볼게요. 이렇게 차량의 루프 쪽에 보면은 앞쪽에 루프에 세 개의 라이다가 있어요. 맨 왼쪽 좌우에 있고 왼쪽 오른쪽에 있고 가운데 중앙에 라이다가 있는데요. 왼쪽하고 오른쪽은 벨로다인 라이다가 되겠고요. 그리고 가운데 거 라이다는 발레오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라이다 왼쪽에 바로 있는 게 카메라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랫부분을 또 보면은 아랫부분 범퍼 쪽에도 정중앙하고 양좌우에서 세 개의 라이다가 있습니다. 요 밑에 있는 라이다도 전부 다 발레오코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차량을 측면을 좀 보겠는데요. 차량 측면에는 나브야 셔틀 같은 경우는 측면에 라이다가 문 쪽에 하나 있었어요. 저쪽에 라이다 센서가 측면에 하나가 있어요. 측면에 왼쪽에도 하나, 오른쪽에도 하나 대칭으로, 대각선으로 위치한 위치에 있습니다. 근데 이걸 나브야 오토놈 캡 같은 경우는 그 루프 쪽에 있는 라이다가 그걸 다 커버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루프 쪽에서 양쪽, 이쪽하고 저쪽 끝에 두 개의 카메라가 있어요. 그래서 라이다 하나하고 카메라가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측면에 카메라가 두 개죠. 저쪽에도 두 개에서 총 네 개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앞에 하나, 뒤에 하나에서 카메라는 총 6개가 있습니다. 후면부를 좀 보고 있는데요. 후면부에도 저렇게 루프 쪽에 카메라가 있어요. 루프 쪽에 카메라하고 라이다 같이 있습니다. 벨로다인 쪽 라이다 하나하고 카메라가 있고요. 그리고 전방하고 똑같이 아랫부분에 3개의 라이다가 범퍼 쪽 위치에 있습니다. 그래서 라이다는 앞에 6개, 뒤에 4개, 범퍼 쪽에 3개, 루프 쪽에 하나에서 총 10개의 라이다가 위치해 있고요. 카메라는 총 6개가 있습니다. 라이다 타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. 벨로다인 하고 벨로다인 게 아닌 거는 이제 발레오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